오늘 조선일보가 양명광고에 전국 기독교 목회자 지도자들 중에서 엄청난 광고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만은 취임한테 심사를 분석하면서 약속한 이야기가 하나도 안 지켰다고 해요. 그래서 문재인 씨, 당신은 누구야? 당신이 말하는 국민이 누구고 당신이 말하는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라고 당장 하야해서 대한민국 편하게 해달라고 교회 지도자들이 양면광고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제 갈 때까지 가가지고 숨을 더더 그것도 마시면서 얼마 후에 어느 사이에 다 침대해가지고 종북색으로 변질해서 반미와 반일을 들어가셔서 오늘날 저렇게 엄청난 빨간 토착 투사파생을 대한민국의 권력에 갖다 놓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보수가 사명을 다하지 못했어요. 조금 더 절제하고 희생하고 부패하지 않고 우리 우승들이 영 잘해가지고 이스라엘처럼 반이라도 반공무식 교육하면서 나라를 방비하고 그리고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다했다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여러분? 다행이죠. 이번에 마지막으로 입법 쿠데타로 공수처법을 통해가지고 우수부리에 우수이익대로 때려잡는 법을 만들고 그리고 그냥 구속으로는 트럼프 대통령도 국내 탄핵 문제로 정신이 없고 김정은은 권력이 취약해가지고 연일 남한에다 포수라고 그러고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미국과 북한이 오판할 가능성이 가장 많아서 전쟁의 가능성이 가장 많다는데 이 썩어 빠진 국회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잘못된 권력 연장하려고 국민을 속이는 잘못된 좌파 정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나서서 이렇게 일당백으로 싸우고 마지막 그들을 물리칠 때까지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몰아냅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집회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해서 지방에서 온 분들 편히 가야 되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영 최고위원님의 힘찬 연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